A 봤더니 A는 다 A는 0, 1, 2. A는요 지금 0, 1, 2. 얘는 다 줬어요. 그쵸? 다 줬으니까 땡큐. 집합 B는요. B를 봤더니 집합 B는 X-EY 이렇게 파 있는데 근데 X도 A의 원소고요. Y도 A의 원소시래. 그쵸? 이렇게 돼 있어. 그쵸? 아 그래? 집합 C는요? X-Y요? 파 한 다음에 이때 X도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 그쵸? 뭐래? 그쵸? 그러니까 A 하나 알려주고요. B, C는 한번 제대로 구해봐라 했는데요. B부터 구하러 갈게. B부터 X-EY가 집합 B의 원소입니다. 그럼 봐요. 네, 집합 A의 이 X는 집합 A의 원소고요. Y도 집합 A의 원소래.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거는요. 0, 1, 2 이런 놈이 될 수 있고 스몰 Y도 0, 1, 2 이런 놈만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변수가 두 개니까 선생님이 표를 이용할게. 표를 이용해 주자. 그래서 여기에 X, Y, 0, 1, 2. 왜? X가 될 수 있는 게 집합 A의 원소니까. Y도 0, 1, 2. 이렇게 표를 이용하면 좀 편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X하고요. EY 빼주는 거잖아요. 일단 X는 지금 0, 1, 2 맞는데 EY를 따로 써줄까요? EY? 왜? EY요? EY는요. 여기다 두 배 한 거니까 0, 2, 4. 이게 EY지. 그치? 됐어요. 그래서 원하는 B는요. X에서 EY 빼주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빨간색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쵸? 자, 0 빼기 2y, 0 빼기 0은요, 0. 0 빼기 2는 마이너스 2. 0 빼기 4는 마이너스 4. 1 빼기 0은요, 1.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1 빼기 4는 마이너스 3. 지금 뭐하고 있어? x에서 2y요. x에서, 이건 x들이고, x에서 2y, 이 값들을 지금 빼주고 있는 거다. 알겠어요? 쉽게 뺄 수 있죠? 이거 빼기 0은요, 2요. 2 빼기 2는 0. 2 빼기 4는 마이너스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집합 B의 원소들이시네. 그쵸? 집합 B 챙겨볼까요? 집합 B는? 따라 집합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좀 많네요. 그쵸? 둘레 여섯, 일곱 개나 나와요. 그쵸? 이게 집합 B야. 됐어요? 자, 다시 지우고. 이번엔 집합 C 구하러 갑시다. 바로 여기서 이거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고. 자, 집합 C는요, 집합 C는, 이번에 X 빼기 Y가 C의 원소들인데, 여전히 X도 집합 A 원소고, Y도 집합 A 원소니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계산 결과만 어떻게 해? 계산 결과만 바로 X에서 Y 빼주면 되는 거야. 그쵸? 0 빼기 0, 0 빼기 1, 0 빼기 2. 1 빼기 0, 1 빼기 1, 1 빼기 2. 2 빼기 0, 2 빼기 1, 2 빼기 2. 이렇게 나와요. 그쵸? 따라서, 집합 C는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자, 집합 C는 여기다 쓸게. 집합 C는요, 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요. 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표를 이용하면 보다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변수 두 개짜리 관련된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어. 빠짐없이 주목되지 않게. 매우 중요한, 스킬이니까, 팁이니까 익혀 두시고요. 포항 관계는요, 0, 1, 2 얘가 제일 작겠네. 0, 1, 2, 0, 1, 2, 0, 1, 2는 다 있잖아. 집합 A가 제일 작겠고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0, 1, 2 이거 집합 C는 B에 포함되는 거니까 빰빰 끝났네요. A가 제일 막둥이 다음이 C가 그 다음 B가 가장 큰 집합이네요. 따라서요 ACB 포함관계는 몇 번? 예, ACB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집합이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조건제시법 딱 공집합 등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은요 포항관계를요 표현하는 것쯤이야 그닥 어렵지 않잖아. 여전히 수월수월하게 또 한 유형 넘어가고 있다. 이럴 때 방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쉬울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번에 딱 제대로 끝내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